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영어 발성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 영어 듣기가 안 되면은 가장 많이 찾는 게 발음이에요. 그죠? 뭐, L 발음이라든지, R 발음이라든지, 이런 혀가 구부러지는 그런 발음들을 잘 하면은 영어 듣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유학을 하면서 보니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발음이 좋은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영어 듣는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 발성이라는 건데요. 이 발성이라는 걸 여러분들 사실 몇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발성이 무엇인지는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발성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 한번 손을 이렇게 펴보실래요? 앞에다가 손바닥을 이렇게 보이게 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냥 먼지가 조금 내려앉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이 손바닥에. 그럼 여러분들이 먼지가 조금 내려앉았는데 이 먼지를 여러분들이 불어서 날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부시겠어요? 후 이렇게 부시겠어요? 아니면 후 이렇게 부시겠어요? 좀 당연히 후 이렇게 강하게 한 번에 바람을 부시겠죠. 그죠? 그래야지 먼지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거 그대로 영어 단어만 씌워주시면 영어 발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그냥 씌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그라는, 개를 얘기할 때 도그. 그러면은, do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 그대로, dog. 이렇게요. 제가 뭐 발음 굳이 꼬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이 영어로 소리낼 때와 유사한 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죠? 카메라. 이 소리를 어떻게 해요? 카메라. 이런 식으로 이 발성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훅 부는 그 느낌을 그대로 단어에다가 씌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카메라. 이렇게요. 이제 뭔가 소리가 다르죠? 뭔가, 진짜 다르네? 그죠? 발음만 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호흡 자체가, 그러니까 배, 원어민들은 이 울림통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목에서 소리가 나요. 근데 원어민들은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조금 더 깊고 울리는 소리를 내죠. 이걸 갖다가 제가 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말할 때와의 차이점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보드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발성이 없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발음을 한번 씌우면요. board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성이 없는 소리예요. 발성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소리가 나요. board 이렇게요. 그죠? 뭔가 소리가 더 굵어지고, 그죠? 울림통이 더 커지고, 소리가 그죠? 한 번에 짧게 발음이 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캡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죠? 캡. 이것도 발성을 씌워서 넣으면 어떻게 되죠? 후, 우리는 보통 캡 이렇게 목을 이용하죠. 근데 원어민 어떻게? 캡.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쭉 가볼게요. 데이라는 소리도 어떻게 되죠? 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성을 씌우면. 소리가 달라지죠. 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페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게임.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죠. 허트도 어떻게? 허트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도 마찬가지죠. 라이프 소리가 다르죠, 그죠? 러브가 어떻게 되죠? 러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노즈도 노즈 이렇게 되는 거고. 퀴즈도 마찬가지죠. 퀴즈 풀어야 돼 이거랑 퀴즈 풀어야 돼랑은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발성의 차이예요. 이 발음, 혀 구부러지는 소리의 차이가 아니고 발성의 차이가 강하게 나는 거죠. 그죠? 스쿨 같은 단어도 스고 이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운도 타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유주도 뭐 그래머 인 유즈라는 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발성을 쉬우면 유즈가 돼요. 그다음에 뭐 울프, 울프가 아니라 울프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드보다는 월드.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 나오고 있어요. 월드 어떻게 돼요? 월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우리는 그냥 워드나, 그죠? 단어라고 할때 워드나 아니면 세계라고 할때 워드나 똑같이 워드, 워드 이렇게 소리 내죠. 근데 원어민들은 어떻게 해요? Word, world. 이렇게 좀 구분을 하죠. 근데 요거는 꼬는 발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원어민들은 뭐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발성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word, world.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발성이 들어가서 word, world. 이렇게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적인 발성을 익히는 게 아까 말했던 L, R 이런 발음을 익히는 것보다 영어를 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 영어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정말 그 아주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어의 발성을 익혀서 영어 듣기를 꼭또 영어 말하기를 꼭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